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번 시간에 또 아이돌 그룹에 대한 반응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요즘 제가 부쩍 아이돌 그룹에 대한 반응 영상이 많죠? 왜냐하면 그들이 힙합을 막 갖고 오니까 아 이거는 제가 또 다뤄볼 만한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저의 어떤 반응 영상을 찍는 스펙트럼이 진짜 넓어진 것 같긴 해요. 좀 몇 달 전이죠? 스위시 관련돼서 이제 반응 영상을 올렸던 베이비몬스터가 며칠 전에 Like That 퍼포먼스 비디오를 올렸습니다. Like That 이 곡은 저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이슈가 있었던 곡이었죠. 왜냐하면 이 곡을 만든 사람이 누구더라? 바로 찰리푸스였죠. 또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베이비몬스터 곡을 주는 것도 이례적인, 그때 또 베이비몬스터는 루키인데다가 찰리푸스라는 또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곡을 줬다니까 이것도 뉴스가 되게 많이 됐었잖아요. 저도 놀랐어요. 유튜브에는 여러분들 검색해보시면 찰리푸스가 부른 버전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베이비몬스터의 곡이 되었고 찰리푸스가 부른 버전과 베이비몬스터가 부른 버전을 비교해서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곡은 놀랍게도 찰리푸스가 약간 2000년대 밀레니엄 시대의 R&B의 어떤 그런데 착안을 해서 만든 곡인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이 곡을 들으면서 많이 하게 돼요. 요즘에 뭐 레트로한 음악들이 다시 재조명을 받는 시대긴 하지만 이 곡만큼은 진짜 2000년? 막 2001년? 아니면 뭐 2002년? 이때로 넘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특히 베이비몬스터라는 이 YG에서 프로듀싱한 아이돌 그룹이 요즘에 많이 각광을 받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루키라고 하기에는 라이브 퍼포먼스 실력이 상당히 출중하다 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 이슈가 있던 이유를 알아요. 아마 뭐 제가 이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 코첼라 때문인 것 같거든요. 코첼라 이후로 아마 이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 코첼라 얘기를 꺼냈는지는 제가 뭐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아마 저랑 여러분들은 그 이유를 아실 거예요. 유독 언급이 많이 되더라고. 알겠습니다. 제가 안무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그냥 전반적인 바이브를 느껴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는 거예요. 베이비몬스터의 Like That 퍼포먼스 비디오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이 기타 소리만 들어도 언제 시절인지 알죠? 근데 멤버들이 전반적으로 나이가 어릴 텐데 이런 2000년대 R&B 바이브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도 저는 좀 궁금했는데 막상 퍼포먼스 비디오를 오디오 들어보면 생각보다 소화를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요즘 막 나오는 K-POP 여자 아이돌처럼 막 청량하게 노래를 부르면 안 되거든요. 오. 딱 저 이 노래 들으면 여러분들 좀 힙합 R&B 깊게 들으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저는 그 당시에 인기 많았던 흑인 남자 보이밴드인 그 B2K의 범범범 같은 곡들이 되게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 약간 그때의 바이브를 가지고 온 느낌이에요. 사실 의도한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이분들 아웃핏도 약간 밀레니엄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해요. 확실히 루키 걸그룹 치고는 랩을 잘하는 것 같아. YG 프로듀싱이라 그런 것 같아요. 아예 컨셉이 블랙 앤 화이트로 나눠져 있으니까 심플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비디오인 것 같아요.
목소리가 다들 바이브가 미쳤는데?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때 딱 나왔던 2000년대 딱 생각났던 막 R&B 생각해보면 뭐 B2K도 있고 저스틴 팀벌레이크 같은 아티스트들도 생각이 나거든요. 뭐 브리니 스피어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때의 느낌을 이런 뭐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하나요? 가창법이 되게 잘 이해하고 있어요. 이게 요즘 유행하는 K-POP의 어떤 싱잉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다들 안무를 되게 절도 있고 약간 군인같이 추는 느낌도 있는데 자유분방하게 춤을 춰도 되게 멋있었을 것 같아. 베이비몬스터는 사실 처음에는 한국 기준에서는 큰 이슈를 그렇게 많이 받는 아이돌 그룹은 아니었어요. 근데 해외 반응이 되게 좋았죠. 근데 이제 음악방송 같은데 출연하는 베이비몬스터의 영상들이 막 돌 거 아닙니까? 저도 몇 번 우연히 봤는데 라이브 퍼포먼스를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루키인데 마치 뭐 K-POP 아이돌 그룹 한 4, 5년 차 된 그룹 느낌처럼 라이브 퍼포먼스를 하니까 이게 사람들한테 알려지면서 이제 베이비몬스터의 그 앨범의 수록곡들이 서서히 다들 주목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인기가 되게 많아졌죠. 저는 스위시 같은 곡을 이제 반응 영상을 찍을 때 좀 장단점도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막 엄청 새로운 곡이라는 느낌은 좀 들진 않았죠. 뭔가 창의적인 면이나 그런 것들을 좀 기대했었는데 그런 거는 아니었고, 물론 힙합을 베이스로 하고 있지만, 근데 또 이렇게 라이브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 너무 잘하니까 그런 것들이 단점들이 좀 상쇄되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 특히 이곡 같은 경우는 사실 스위시만큼이나 좀 주목을 받았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또 세계적인 아티스트인 찰리 푸스가 프로듀싱한 곡으로 알려져 있는데다가 요즘에 R&B를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R&B 싱어들이 이렇게 좀 랩인지 가창인지 이게 구분이 안 가는 가창을 사용하면서 막 드릴에다가도 노래 부르고 막 이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밀레니엄 시대나 굉장히 R&B가 흥행했던 시대에 좀 진한 무드의 R&B들을 좀 느껴보고 싶은데 그런 곡을 들을 기회가 잘 없으니까. 근데 베이비몬스터가 그런 느낌을 가져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반갑기도 하고, 오! 이렇게 나이 어린 그룹이 이런 바이브를 소화할 줄 안다고 하면서 봤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안무에 대해서는 막 와 뭐 좋다 안 좋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는데 그냥 바이브만 느꼈을 때는 되게 스타일리시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